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지금 너무 이른 시간부터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무슨 날이죠? 아이폰이 새로 나오는 날입니다. 애플워치도 발매가 되고요. 거리는 한산합니다. 이때가 이렇게 지금 분비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가로수길은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저기만 지금 뭔가 사람의 기운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는 그런 뭔가 지금 앞에 사람이 엄청 많은 느낌이 납니다. 오. 와. 안녕하세요. 아, 오셨구나. 일을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언제 오셨어요? 저는 조금 전에 왔습니다. 아, 진짜? 아, 네, 다 기다리려고. 야, 사람. 야. 이렇게 또 처음 뵙게 되네. 한번 보고 올게요. 이 애플스토어에서 한참을 걸어와서 H&M 매장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걸어와야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가로수길을 채우고 있는데 인터뷰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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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미TV의 여미입니다. 와. 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많이 아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저도 원래 뵈려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여기서 뵙게 되네. 그러니까요. 또 여기서 또 뵙는. 아,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반가워가지고. 근데 오늘 원래 맥스도 있으신데 왜 오셨어요, 여기? 여기요? 또 유튜버에게 빼먹을 수 없는 행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10R이 되게 궁금했고. 아. 그거 코럴인가요? 아, 코럴 색깔? 코럴. 네. 네, 코럴 색깔 구매하려고요. 아, 좀 추우셔갖고 입술이 다 텄네. 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게 무슨 구경을 누리겠다. 아,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곧 뵙겠습니다. 아침 7시 한 30분 정도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줄을 서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생생로그 운영하고 있는 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지금 거의 뭐 유튜버 정모 비슷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여기서 물건 사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테네스는 제가 네.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 일단 구경하러 왔는데 네. 애플워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하는 건 아니겠네. 네. 아, 오늘 이제 다 같이 축제를 즐기는 걸로. 네, 그럽시다요. 와. 구매하신 분도 정말 대단하시고 제 아이폰도 이제 개봉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분위기 여기까지 담아보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이폰 XS 맥스. 저도 이제 이걸로 갈아탑니다. 오늘부터. 사실 해외판 영상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자세한 언박싱 올리고 이런 거는 크게 신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항상 언박싱은 설레잖아요. 깔끔한 요 박스, 저는 골드 색상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요 요 테두리에 이 골드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그리고 그림이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요 애플 로고 색깔도 빛에 따라서 약간 이 금색이 나타나거든요. 요런 디테일을 느낄 수 있는 요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이야, 이 종이 박스 안에는 간단 설명서 안녕하세요라고 한글로 이제 적혀 있고요. 항상 남아서 모으게 되는 이 애플 스티커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본체 아이폰 XS 맥스 골드입니다. 이야. 사실 저도 다른 분 거 많이 봤지만 제 손 안에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항상 느낌이 색다른 것 같아요. 요 영롱한 뒤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커지고 또 이 색감이 달라지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 아이폰 10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요 정도 크기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감은 확실히 이번 골드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또 바꿨다는 티가 나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골드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 요 라이트닝 이어팟 그리고 충전기 라이트닝 케이블 들어있는 거 아시죠? 자, 이제 전원을 켜고 사용해 보기 전에 one more thing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제가 뉴욕에서 사온 요 가죽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파니까 의미가 없긴 하지만 뉴욕에 간 김에 미리 사두자 이런 생각으로 사온 요 레더 케이스입니다. 케이프 코드 블루 톤입니다. 자, 요렇게 열면은 이야, 요렇게 케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오, 요 색깔이 산뜻하죠? 제가 워낙 블루톤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 색깔로 선택을 했습니다. 안쪽에 이 부드러운 질감하고 요 손에 딱 잡히는 이 가죽의 느낌, 이걸 너무 괜찮게 썼었기 때문에 또 가죽을 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거를 낄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오! 자, 장착이 됐습니다. 이야, 이제 전원도 켰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거대하긴 거대하죠? 앞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자세하게 더 알려드리고 상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이거 찍느냐고 커피를 입에 못 댔는데 커피도 좀, 이거 비엔나 커피거든요? 마시고 새로운 아이폰을 편안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